알리익스프레스라고 아시나요? 인터넷 직구 쇼핑몰들 중 하나인데요. 주로 중국 내에서 생산한 물품을요, 국내까지 배송해주는 이러한 쇼핑몰입니다. 장점은요, 제품들이 대체로 굉장히 저렴하며 그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배송비 또한 대부분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배송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정말 잊고 있으면은요, 언젠간 도착된다고 생각될 만큼 길고요. 또 AS나 반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저렴한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긴 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이런 알리 쇼핑몰에서 구매할 만한 매력적인 고양이 용품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캣타워. 뜻밖이시죠?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의 캣타워가 알리에는 이미 존재합니다. 또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하며 아마 잘 살펴보시면은요,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에 이미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들도 보일 것입니다. 대략 10만원 안쪽으로요, 꽤나 훌륭한 캣타워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너무 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2-3층 정도의 적당한 크기가 필요하신 거라면은요, 또 너무 고급 제품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은요, 이곳 알리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캣스텝이나 캣워크. 이건 가격이 저렴하다 사실을 떠나서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의 제품들이 알리에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혹시 집의 한쪽 벽면이나 천정의 일부를요, 캣스텝과 캣워크로 꾸며주고 싶으시다면은요, 알리에서의 쇼핑은 사실 필수입니다. 정말 저렴하기도 하면서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은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제품들일 겁니다. 혹 고양이를 위한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시라면은요, 목수 작업을 통해 뭐 하나하나 만드시는 것보다는요, 여기서 구입해서 인테리어 회사에 설치를 의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스크래처. 골판지 박스 재질의 스크래처는요, 국내의 제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뭐 삼줄로 만들어졌거나 카펫 재질의 스크래처의 다양성과 또 그 가격은요, 알리 쇼핑몰의 제품들을 따라가기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또 정말 다양한 기능과 모양의 스크래처들이요, 알리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역시 그 가격을 떠나서요, 다양성에 충분히 쇼핑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자동급식기 혹은 급수기. 요즘에 자동급식기는요, IT 기능을 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사료 양의 제어는 기본이고요, 뭐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을 전송해 주기도 하고요, 또 사료를 먹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료가 떨어지는 곳은요, 뭐 세라믹 소재나 스텐 소재로 만들어져 소독과 세척이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디자인 또한 현대의 여러 가전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다양한 패킷 제품들도 매력적인데요, 이런 자동급식기가 알리에서는 굉장히 다양하며 또 저렴하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명 자동급식기 식기 역시 이곳 알리에서는요,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비만하다면요, 저울이 달린 식기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각종 첨단 기능이 내장된 급수기 또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 움직이는 장난감이나 각종 장난감류. 우리 사람의 어린아이의 장난감 세계는요, 뭐 정말 엄청나게 넓고 다양합니다. 아이를 안 키워보셨다면은요, 뭐 장난감이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요, 나이별로 장난감의 다양성과 그 기능에 정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오뎅꼬치나 낚싯대 수준의 이런 장난감이 아니고요, IT와 결합하여 뭐 각종 기능과 편리성 그리고 내구성을 갖춘 수많은 스마트 장난감 제품을 알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재밌는 제품도 많으니까 홀로 있는 고양이의 무료함을 달래줄 만한 다양한 고양이 장난감을 한번 구매해보세요. 특히 움직이는 고양이 장난감으로 검색하시면요, 고양이가 제법 흥미있을 만한 재밌는 제품이 많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스크래치 방지 테이프. 고양이 어떤 스크래치로부터 가구나 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패드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요, 가격이 저렴하며 그 기능에 굉장히 충실한 제품입니다. 물론 소파나 가구가 고양이 스크래치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소재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다면요, 하나 구매해서 가구를 보호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모든 집안의 가구를 고양이 스크래처로 줄 순 없잖아요, 그죠? 자, 일곱 번째는 고양이 브러쉬와 각종 털 제거기. 다양한 브러쉬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양이는요, 다양한 재질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털을 제거해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집안이 정말 엉망이 되기도 하고요, 헤어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양이에 따라서는요, 뭐 브러싱을 좋아하는 또 즐기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강도의 핀을 가진 브러쉬를 사용해보고요, 실리콘 브러쉬도 사용해가며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런 브러쉬를 찾아봐야만 합니다. 정말 다양한 브러쉬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종류별로 몇 개 구매하여 내 고양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털을 제거하는 각종 청소용품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물론 뭐 고로고로 테이프 클리너가 가장 최상의 선택이기는 하나 테이프의 가격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 제품이 뭐 파쿠파쿠나 이치모다진을 흉내낸 것도 많으니까 저렴한 맛에 이런 것도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고양이 침대나 숨숨집들.
정말 정말 다양한 패브릭 제품들이 알리에는 존재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산업 특성상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갈아 넣는 종류의 제품은 정말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국내 여러 제품들과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저렴해서라기보다는요, 뭐 국내 없는 디자인의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해 볼 수 있다는 이런 매력이 또 있습니다. 숨숨집의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많은 숨숨집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며 가격은 오히려 저렴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고양이가 프린트된 사람용 의류들. 저도 가끔 구매하여 입는 옷입니다. 물론 아주 디자인이 좋다거나 뭐 기능이 훌륭하진 않겠지만은요, 저렴하고 정말 재미있고 또 다양한 고양이를 소재로 한 옷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양이 홀릭한 사람임을 커밍아웃 싶다면은요, 이런 옷 한 벌쯤 구매하여 입고 다니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말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개성 강한 고양이 사진과 그림이 잘 디자인된 옷들이 많으니까는요, 한번 보고 정말 그야말로 재미삼아 구입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전 잠옷이나 동네 마실 갈 때 가끔 입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방송할 때 가끔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을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샀냐, 뭐 공구하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옷들이 재밌긴 재밌나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실리콘 캔 뚜껑, 실리콘 스푼, 뭐 실리콘 그릇 받침, 실리콘 매트, 각종 이런 실리콘 제품들이 저렴한데요, 각종 실리콘 제품의 저렴한 구매가 알리에서는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리키 매트 같은 것도요, 단 몇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리키 매트는요, 파테 타입의 캔을 매트에 쓱 발라놓으면요, 고양이가 한두 시간 동안 천천히 혀를 사용해서 구석구석 핥아먹게 하는 일종의 캔 전용 실리콘 슬로우 식기입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한 캔 발라서 한 끼 식사로 주면은요, 고양이가 무료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천천히 식사를 하게 만드는 이런 식기입니다. 실리콘 캔 뚜껑은요, 개봉한 캔을 다시 덮는 용도이고요, 뭐 실리콘 스푼은요, 소독과 세척이 간편하고 부드럽게 휘기 때문에 캔의 구석구석을 훑을 수 있게 해준 아주 편리한 물건입니다. 단돈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리콘 매트들은요, 각종 그릇의 받침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소독과 청소가 간편해서 사실 한번 사용해보시면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생각보다 살만한 물건이 많지 않은가요? 오늘은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할 만한 고양이 용품들 10가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